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였더니 바로가 그 마음이 더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말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너희들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의 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광야길로 보내서 너희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을 내가 왜 행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너희들이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버립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이 애굽의 감독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벽돌을 구웠던 그 생산량을 강요하되 이를 위해서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반장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겁박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언약으로 다가와서 드디어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나보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광복되어지나보다 라고 한참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참으로 땅이 꺼지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 속에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탄식하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22절로부터 23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이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가서 대표로 해서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바로 그들이 광복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들이 바로 자유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했던 백성이나 모세는 오히려 더 억압 속으로 과중한 일로 핍박 속으로 학대 속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기대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대, 인간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기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기대,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것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23절에 5장 23절에 찾아온 것처럼 학대로 이루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위 말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그 결과적인 모습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린 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리듯이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소위 말해서 자녀들이 엄마 말대로 아버지 말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 막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마음이 무너진 속에서 그러한 제스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허락되어지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하겠는데요. 6장 1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모세의 탄식과 탄원, 가슴이 무너지는 그 땡깡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암담한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능력으로 강하신 팔로 이제 손을 스타트 펼친다는 것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 때를 생각하며 내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내 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예. 예. 그리고 2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삽입 구절로 반복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전하고 그 본문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 말씀과 매칭되어지는 그 주제의 말씀들을 삽입케 하고 여러분과 나누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 출애굽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며 삽입케 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받은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하여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는 이 작금의 그 타이밍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역사 속에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두 번째, 또 이 여호와는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아멘. 그 식으로 다양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바로 이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언약이 강조되어지는 바 바로 선민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민과 언약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3절이지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면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야곱에게도 여호와라고 분명히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오신 여호와로 나오셨냐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대표해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모세에게 강조하시면서 나오셨던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셨던 그 요한은 사실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 7절에서 여호와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후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보시죠.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시죠. 약복강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배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갔던 야곱에게도 언약으로 다가오실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살펴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될까?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 그 이름 자체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늘 강조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부딪힘으로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알아가는 야단의 즉
지식적인 알미지 지혜적인 알음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입니다. 즉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1절에 6절 1절에 보내리라 즉 보이리라 보리라 보리라 체험하리라 느끼리라. 이제 그냥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라 너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피부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여호와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 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는 여호와니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도수표가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수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지 5절 말씀을 주목합시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일본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하여서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기를 끊기 위하여서 산마다 네? 들마다 말뚝을 박지 않나. 또 아예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정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창씨 개명을 하지 않나. 또 심지어 동물에게까지요.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 그 경주개가 있잖아요. 경주견, 댕견이. 여러분 이 댕견이는 날 때부터 꼬리가 없어요. 마침 이 노루 꼬리 마냥 이렇게 뭉툭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도 이런 유의 개가 있어요. 이런 유의 개가 있는데 가장 그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 개와 한국 개와 비교해 보니 한국의 이 댕견이 경주개보다도 자기네 나라 개가 좀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말살해 버리자 하면서 이 댕견이를 말살 정치까지 벌렸어요. 그랬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 오직 천황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강한 주의 종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손톱, 생손톱을 막 이 뺀지로 잡아 빼고요.
전기 고문을 하고요. 물 고문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저는 그 고문의 당사자였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부평 화랑교회 출신인데 이미 이제 뭐 천국에 계시지만 홍문선 목사님이에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만 보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념 속에 빠졌던 이 김일성을 추종했던 이 북한이 6.25 전쟁을 했을 때도 똑같아요. 자꾸 이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뭐 그 다른 어떤 그 사랑 민족이라는 그 뜻에서 그 사랑으로만 자꾸 강조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다른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그쪽의 악행만 이렇게 부각시켜.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똑같아. 그놈이나 그놈들이나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돼. 그래서요, 공산주의도 일제 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가했는지, 2조 100년 그 전서부터 중국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제와 억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뿌리를, 근간을 흔드는 아픔을 주었는데,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도,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저기 독립투사들이 강하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뛰어나서 해방되었습니까? 부산만 남았던 그 6.25 전쟁 때에서, 여러분, 조금만 이 북한이 공격을 하면 부산까지 빼앗기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국의 힘으로, 여러분, 그 전쟁을 막아냈습니까? 우리 자국의 힘으로 광복절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군사력으로도,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6.25 전쟁 속에서, 전쟁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한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었던 어떤 다른 힘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신음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어.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광복을 맞이한 것이고, 6.25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자신들의 어떤 자격적인 힘과 자격적인 어떤 군사력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겠어요?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자유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 신음 소리, 호소의 소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능하신 팔을 펴사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을 주목하고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까먹었나? 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런 문자로 다가오지요. 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까먹고 있다가 이때 그 언약을 기억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해서 찾아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예정하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관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내 때에 맞추어 하나님이 말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안에 들어가고 아멘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없고 그럴 때 절망이 없고 그럴 때 희망이 있고 그럴 때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꼭 이런 반응을 보여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지쳐있고 상하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때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말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